올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7만 1,0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,268대보다 96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중국이 175만 대로 가장 많고 미국이 27만 대, 독일, 영국, 프랑스, 노르웨이 등의 순입니다.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은 5.5%에 달했습니다. 이는 유럽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으며 미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.